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역시나 코로나 관련돼서 미래통합당 그리고 정광훈 이들의 그 민낯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 뭐 사실 저도 이 영상을 계속 준비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지금 정광훈을 비롯해서 미래통합당은 서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러면서 이게 문재인 정부의 K방역 실패인데 이걸 미래통합당에 덮어씌우게 하지 마라 이러고 있고 또 뭐 자기네들끼리 태극기 부대를 손절해야 되네 마네 이러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믿는 사람은 믿는 것이고 또 이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차피 그들을 하나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통당도 공범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시작했는데 제가 그래서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주제로 영상을 더 이상 다루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루는 이유가 첫 번째 지금 오늘 제 친구의 결혼식이었는데 정은경 본부장님이 최대한 주말에는 집에 있으라고 하셔가지고 결국 그 친구 결혼식도 못 갔습니다. 정말 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데 그런 와중에도 여전히 정광훈을 비롯해서 미래통합당은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계속 언플하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걸 가만히 보고 넘기기엔 너무 납득할 수가 없어서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본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들이 지금 미래통합당 대 민주당 뭐 이런 식으로 구도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미래통합당과 그 태극기 부대 그리고 VS 이 대부분의 국민들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적폐 세력들과 국민들과의 이거는 의견 대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안에서도 계속 자기네들은 그 꼬리표를 떼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허탈함, 분노, 우울증 이런 걸 느끼고 있는 걸 봤을 때 지금 저들의 이 실체를 박제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지금 중요한 것은 미래통합당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계속 뭔가를 하려고는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전해드릴 예정이고 반대로 또 민주당은 뭐하고 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에선 지금 정광훈 방지법을 비롯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박형순 금지법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등장을 한 상황인데 언론이 이런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안 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런 전반적인 이유들로 제가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미통당은 긴급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정청래 의원님이 일단 10가지로 핵심 질문을 날렸습니다. 황교안 징계, 홍문표, 민경욱, 김진태 출당, 당원들의 명단 파악해서 방역당국에 제출, 그 다음에 정광훈 일당에게 명단 파악해서 제출하라고 강력 요구, 태극기 부대와의 절연한다고 또 공개 천명,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동의, 정광훈 처벌법에 조속한 국회 처리, 원내대표 간 협의를 조속히 진행, 2차 재난지원금이죠. 그리고 정부의 방침에 따를 것, 그리고 코로나19가 잡힐 때까지 정쟁을 중단할 것. 일단 정청래 의원님의 이 10가지 핵심적인 질문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의 이 수많은 기사, 엄청나게 방대한 내용들을 압축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딱 간추려가지고 미통당에 10가지 질문을 날린 건데요. 사실 미통당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뼈가 아플 겁니다. 어떻게 저걸 다 듣겠습니까? 하지만 딜레마는 뭐냐면 저걸 다 듣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이 그저 자기네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언플과 쇼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저 10가지 질문 중에 뭐 하나 틀린 게 있습니까? 정치에 무관심하고 정치를 혐오하는 친구들조차도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해서 정광훈 씨에 대한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주위를 보더라도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저 주장에 대해서 정치적인 생각을 떠나서 보면 단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게 이 질문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오늘 신규 확진 397명 급증했다고 하고요. 최근 대통령께서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된다. 이례적으로 말씀하셨던 거 지난 영상에서도 다룬 바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광훈이 광화문 집회 주도 안 했다고 했는데 정작 그 거짓말이 탄로가 났어요. 교회에서 집회 계획하고 회의록을 발견했다는 게 최근 보도로 나왔는데요. 심지어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을 가능성이 높은 15,000명 정도의 연락처도 확보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요. 이런 어마어마한 상황에 주호영 씨는 계속 정광훈 씨를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심지어 지금 주호영 사무실 앞에 저런 플랜카드가 붙었다고 하는데요.
정강훈 찬양하다 코로나 창궐하네. 대구시는 참가 인원 강력히 조사하라. 누가 붙였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저렇게 유체 이탈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들은 한 통속이라는 게 여태까지의 많은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주호영은 광화문 집회를 두 가지 차원에서 막 달리 봐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런 메시지를 민주당이 새겨 들으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원된 집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4.15 총선은 세계 최대의 선거 부정, 북한의 바이러스 테러, 그리고 대통령한테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 막말로 얼룩진 그런 집회였습니다. 그것도 광복절날요. 정광훈과 미통당의 관련성은 어마어마합니다.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에서 저렇게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현주는 정광훈 구속을 사법농단이라면서 엄청나게 또 언론에 타려고 발광을 했습니다. 이런 게 불과 몇 달 전인데 이제 와서 정광훈과 미통당 꼬리 자르기는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죠. 민경욱도 마찬가지고요. 뭐 현역인 홍문표뿐만 아니라 김진태, 유정복 전 인천시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구성원들이 연설하지 않았다는 주호영의 발언도 대놓고 거짓말인데요. 민경욱, 김진태 주장 안 했습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 사진도 보여드렸죠. 중요한 게 이번 상황이 정말 심각한 건 정은경 본부장님의 이런 말씀도 정말 새겨드려야 됩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눠봤을 때 일단 신천지 때는 대구가 거점이었지만 이번엔 수도권으로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감염이 번지고 있고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해서 여기저기 숨어 다니는 사람들 또 이런 와중에 가짜뉴스를 뿌리면서 정부의 방역에 계속 따르지 않게 하려는 그런 속셈들 엄청납니다. 게다가 다양한 감염원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요. 또 바이러스의 전파력 신천지 때보다 강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고령 환자가 특히 많다는 것도 이번 수도권 감염의 위험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여야 할 거 없이 전 국민이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야 됩니다. 특히 주말에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고 했던 그런 메시지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정말 하나뿐인 친구, 그 친구의 결혼식에 못 가고 지금 정말 속 터지고 분통이 터져 죽겠는데 이런 와중에 아직까지도 저 적폐 세력들은 정부 방역에 따르지 마라. 거짓말이다. 너네들을 속이는 거다. 그러면서 계속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공교롭게도 안철수를 비롯해서 미래통합당 측에선 계속 정부의 방역 실패를 두고 우리들한테 덮어씌우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우리랑 무관하다, 저건 개인의 의견이다, 맨날 쓰는 수법입니다. 사실상 한 몸통이라는 걸 어느 국민들이 모를까요? 아직 이런 소식들을 접하지 못하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친절하게 영상까지 제작을 하는 건데요. 아무튼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반면에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방지법, 뭐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까지 나왔고요. 박강훈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뭐 전용기 의원, 전광훈 교회 방지법, 그리고 정청래 의원, 이원욱 의원, 김성주 의원 지금 열일하는 게 대놓고 보이죠. 게다가 최근에 김종인 씨가 정은경 본부장을 찾아가서 훈계를 했다는 사실 알려진 거에 대해서도 정청래 의원님은 김종인의 셀프 대선 행보라면서 강력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외로도 이원욱 의원, 오기영 의원, 최민희 전 의원님 등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내기도 했죠. 언론이 안 다루니까 민주당은 뭐하냐, 답답하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는 각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소리를 내고 또 입법도 하고 그러고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광화문 집회에 법원 책임론까지 등장해서 이 우원식 의원은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박형순 금지법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원욱 의원님이 이 박형순 금지법을 이렇게 발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는 비대면 예배를 거부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다고 알려져서 어제 또 난리가 났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한정의 자유가 보장이 된 게 아닙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고요. 이 부기총 회장인 이명문 대표 목사는 정부가 방역을 제대로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역시나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주옥순 씨는 이런 상황에도 집회와 무관하다면서 환자복 입고 황당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보세요, 또 대통령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신념과 철학, 가치 이런 게 없어요. 그저 문재인 대통령만 반대하면 되는 겁니다. 신혜식 씨, 그 신혜한수의 대표도 정권의 탄압 타령하고 있고요. 검사 결과 조작했다고 또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극우 유튜버들과 결별해야 된다면서 또 이 기회를 틈타서 또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불가능하죠. 이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 저렇게 주장합니다. 본인 지지하는 사람들의 핵심 코어층인데 이들을 잘라내고 한다고요? 여태까지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기대를 했었습니까? 하지만 그런 결과는 없었습니다. 허구예요.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저 이번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고 거짓말하고 넘어가고 또 거짓말 들통나서 혼나면 이번엔 진짜 고칠게요. 그 어린 시절 한 6살 정도 때 하던 그런 거짓말을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자꾸 이렇게 거짓말로 속이고 넘어가고 이번만 해결하면 다 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최근 조선일보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들이 뽑은 영향력 신뢰도 1위 언론사 당당하게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하나 설문조사를 올렸습니다. 알림향이도 채널 창립 1년 7개월을 맞아서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객관적인 투표 많은 참여 바라고요. 지금 커뮤니티에 가시면 투표 참여 가능하니까요. 추후에 한 일주일 정도 저도 지나고 결과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름 무응답도 있으니까요. 편하게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전반적인 소식들을 보더라도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기득권을 놓기 싫어하는 것도 알아요. 지지율 얼마만에 이렇게 올라가갖고 거기에 취하고 싶은 것도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거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정광훈을 비롯해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속 전파시키려는 그들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에 뭐 여야가 나뉩니까? 보수진보 좌파우파 나뉩니까?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저렇게 가짜뉴스를 뿌려대는 신혜식, 조옥순, 정광훈 그리고 그 패거리들을 다 처벌한다는 데 있어서 동의를 해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청래 의원님의 10가지 질문이 굉장히 핵심적이고 날카롭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결론, 코로나로 지금 계속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미통당 정광훈 그 적폐 세력들 반드시 심판해야 되고요. 마지막에 올린 그 투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통당 대 민주당이 아니고 이건 적폐 세력들과 국민들의 싸움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